안녕하세요. 출발 요가 강사 오경화입니다.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요. 드래곤 플라이. 우리 여성들 똥배랑 러브핸들 고민이지요. 제가 팝배는 있어도 똥배는 없습니다. 러브핸들은 좀 없고요. 바로 요가에 이런 동작들이 많이 있지요. 어깨서기 했다 거꾸로 하는 것도 많고 어깨서기에서 뭐 이런 뭐 동작들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손쉽게 좀 더 헬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한 헬스 쉴을 이용한 운동이에요. 이렇게 이 부위에 두시고 들이마시고 폴더. 이때도 절대 복부 힘 푸시는 게 아니고 내려가실 때도 내쉬면서 복부 힘 절대 풀지 않으시고 내가 최고 지점까지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. 나의 하복부 쪽에 양옆이 단단하게 잘 조여지는지 그걸 느끼시면서 복부 안쪽에 하복부 안쪽에 단단함을 느끼시면서 그 부위가 힘이 파워가 하복부 풀리지 않는 부분까지 내려가 보세요. 거기서 조금 더 잠시 멈추셨다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이거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좀 내려가셨을 때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버텼다 올라오시는 그런 연습을 해 가시면 여러분의 똥배 하복부의 러브 핸들에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멋있죠? 이렇게 절대로 복부에 힘을 풀지 않습니다. 들이마실 때나 내려갈 때 내쉴 때나 항상 복부는 조이시고요. 척추가 상당히 강화되는 느낌도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. 에너지 소모도 많고 하복부 당겨짐이 느껴지시고요. 그리고 힘이 덜 들어요. 이런 휠 같은 기구 이용을 해서 하니까 우리가 하복부 운동에 있어서 척추 강화에 있어서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. 기분 좋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쫀쫀하게 당겨 올리시고요. 상복부 쪽으로 하복부를 너무너무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가 느껴지는 손으로 잡은 곳이 단단함이 유지되는 그곳까지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버텨봅니다.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. 내 하복부가 올라오고 있어요. 자, TV 보시는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허비하지 않길 화이팅!